오늘도 아내와 길을 나섭니다.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2년 전 아내는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총명하고 활달했던 아내. 그러나 그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나도 내가 감당한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두려웠나 봐요. 내가 스스로 맞아들이면 피해야 되겠다는 그 말,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게 참 딱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위 속에 유배당한 것처럼 삶이 암담해졌습니다. 그냥 답답해요. 전 아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 온통 초록이 입김을 풀어놓은 속리산 자락. 상음 씨가 먼저 외출 준비를 끝내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 거꾸로 입었네. 근데 왜 그걸 입고 가? 원래 그렇게 입는 게? 그 버즈를 한번 이렇게 벗어야지. 어? 그 또 왜 자꾸 이러지? 그 저기 뭐야? 그냥 있잖아? 그냥 그 뭐라 그랬다. 어제 하도 그렇게 해야 또 입지구나. 맞는 거야.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거야. 아내가 옷을 뒤집어 입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상음 씨. 얼핏 봐선 평화롭게 보인다. 평상시 자체같이 이렇게 웃고 할 때는 똑같아. 근데 조금 오늘 아침에도 있잖아. 뭐 조금 저기 하라고 그러냐. 머릿속이 세 살짜리 어린애 같이 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게 진짜 주기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민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 나 기다렸던가 봐요. 그럼 지금 출발하는데.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차 타는 거는 예민해지고 조금만 이 사람이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지 않으면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아. 벌써 2년이나 지났지만 민정 씨는 차를 타는 게 아직은 고역이다. 아버지! 뒤죽박죽 돼버린 삶. 그러나 부부는 아슬아슬한 질서와 안정감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그치? 아버지 해봐봐. 아버지 TV에 벌집 아이스크림 해갖고 팔더라. 아버지 우리 이것도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팔자. 아이스크림 파는 게 돈이 더 들사 불러? 응. 이거 하지 말고. 해마다 꽃이 만발하는 봄 한철. 꿀 농사를 지는 아버지께 민정 씨는 딸 같은 셋째 며느리다. 지금 오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큰형님이죠. 네. 오빠 그런 거 되게 괜찮다. 이렇게 이제 꿀 하는 날은 형제분들이 다 이렇게 보이세요? 아, 예, 그렇죠. 어차피 아버지 도와주는 거니까 시간 나는 사람만 오는 거지요, 뭐. 아버지를 비롯해 친인척 누구에게도 아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음 씨는 애써 숨겼다. 괜한 걱정과 오해를 사기 싫어서다. 꿀 많이 나온 것 같으세요? 올해가 꿀이 흉년이에요. 아, 흉년입니까? 네. 이게 저 폭밀이지 않았는데 폭밀이 한 번도 안 줬어요.
특히 연로하신 아버지께는 차마 알릴 수가 없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큰형과 누나 내외뿐. 다른 형제들은 어렴풋 짐작하고 있긴 한데 고맙게도 모른 척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속리산 품에 폭 안긴 평화로운 마을. 잘 익은 꿀이 담긴 벌통을 실어와 아버지 집 창고에 쌓아드리면 아버진 이곳에서 꿀을 내리신다. 오! 꿀맛이다. 꿀참도 팔까요? 숟갈 가져와서. 민정 씨는 싹싹한 제수 씨답게 금방 내린 핵꿀차를 대령한다. 그냥. 그런데 호칭이 큰형이란다. 듣는 아주버님이 대수롭지 않게 꿀차를 마셔준다. 무슨 맛이야? 꿀맛. 무슨 맛이에요? 꿀맛. 아내의 상태를 이해하고 너그러이 눈 감아주는 큰형에게 상음 씨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라면 아버지가 언젠가 알게 되시더라도 가능한 나중에 아셨음 한다. 점심은 콩국수의 모양이다. 현수님, 내가 많이 넣었어. 어디? 이거 한꺼번에.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정도 하면 곱지? 이제 곱지? 됐어. 됐죠? 큰형에 이어 형님을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민정 씨.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형수님이라고 해. 저 사람은 그게 부르기가 더 편한가 봐요. 어. 이렇게 조금 가는데 내가 쓸 걸 그랬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쓸 게 이걸 헹궈. 아, 그래. 파인. 이거 내 그만 끓여요? 어, 건져. 건져? 교통사고 후 민정 씨는 모든 면에서 어눌해졌다. 사람이 바뀌었다. 호칭이 저한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말 발음에도 그렇고 그게 쉽지 않았어. 그냥 저 사람이 형님, 그럼 형님 형수님 하면 저 형수님. 그 나머지는 아직 좀 아, 그러니까 남편이 부르시는 대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이거는 이걸로 조금 먹으면 되고 저거를 저거 있잖아요. 어? 어? 여기 국수 넣고 여기서 이거 감아가지고 고기 가져가서 이렇게 떠드려. 여기 물. 소금 넣고 저 물에 감 여기 이거 소금으로 각자 먹으면 돼. 아, 자기가. 아니 잠깐만 와봐. 뭔가 답답한지 민정 씨의 눈길이 애타게 아니, 상음실 국수. 따라다닌다. 국수도 거기다 다 먹. 아니 이거 열무 김치가 어디 있다고? 저것을 이거? 저것을 콩물을 콩물에 소금을 타서 아예 한다고? 그냥 타 먹어도 되는데 콩물 타 먹으면 돼? 자기가 타서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고기다가 여기 양푼에다가 소금물을 타 고기다 소금을 따로 타 여기 양푼 하나 아니 저기 저걸 다시요 저걸 어떻게 한다 거기다 놓고 이걸로 줘서 소금 타가지고 가끔 아니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수를 조금 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내색하지 않지만 민정 씨는 혼자서 애가 탄다. 이것이 외면하고 싶은 서글픈 현실이다. 중간 너무 긴장했어. 힘들었어. 아까 긴장하셨어요? 아,
이게 머리가 또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안 해볼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제가 괜찮다고 전 중 걸듯이 그렇게 괜찮다고. 폭탄이 터져. 최고야 이제 2번 아버지, 3번 큰형. 아우 국수님 빨리빨리 와야지. 밥 먹읍시다. 아버지 밥 좀 빨리 와요. 여기다가. 아니 아버지 우리가 먹어야지 양반들이. 밥 좀 국수 떠져 고기 질가지고 나온대. 아 드시고 싶은데 국수 좀 힘만 갖다 줘볼까? 아버지께는 국수보단 밥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욕쟁이 말아 다 먹고. 다 잡자. 싱겁죠? 괜찮아? 소금 넣는 거 좀 나네. 단백질이랑 훨씬 좋잖아. 큰형 맛있어요? 우리의 다크호스 큰형 역시 큰형 흡입력이 제일 좋아. 먹는 거는 원래 맛있게 잘 먹어. 더 드릴게요 큰형. 사 먹는 건 이만큼 고소하진 않더라. 고소하다고. 아까 꿀을 드시더니 입이 그냥 붙어버렸어. 유독 말수가 적은 집안에서 분위기 담당은 예나 지금이나 민정 씨다. 아버지와 큰형 부부가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민정 씨는 낮에 일이 무겁게 마음에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잉을 해놨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된장에, 발효에, 그다음에 뭐 고추장아찌 이런 식으로 2010년 12월에 뭐 육전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걸 지금 보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참 열심히는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컴퓨터 뚫는 것도 해놓고. 이것도 이제 제가 곧 정신을 차려가지고 곧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 민정 씨가 적어놓은 요리법들이 공책으로 수십 건이다. 뭐 아직 다 못 봤어요. 민정 씨는 메모하길 좋아하던 여자였다. 종이처럼 이렇게 찢으면 내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기억이 어떠냐면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 붙여지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여지니까 아 여기까지는 똑바로 왔는데 여기서 또 꼬이잖아요. 이것들이 안 돼요.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제 기억이 지금 이 정도예요. 이렇게 뒤죽박죽. 눈물을 안 흘리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창피해요. 그거 진짜 창피해서 이제 울기 싫어요. 근데도 제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큰데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서기가 너무 힘들어. 이 악물고 묵묵히 살아가건만 멀쩡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정 씨는 삶을 오해받기도 한다. 그렇게 어둠 속을 더듬어가는 하루하루가 어느새 2년이 다 돼간다. 처음 사고가 났던 그때 비하면 어수선함도 많이 가라앉은 편이다. 뭘 그렇게 오래 해? 공이 지저분한가? 들어봐. 아내의 잔소리가 점점 늘어가는 게 상음 씨는 오히려 반갑다. 참네. 아이고 참네.
콩을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잘 삶아진 콩으로 장을 담근다. 이런 일이 업이 되니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이다. 그런데 아내와 둘이 사업을 신나게 시작해보려던 차에 불행히도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24시간 불안해하는 아내 곁을 지키려다 보니 상음 씨는 긴 작대기 하나로 요긴한 생각을 해냈다. 여기서 매일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나 하니까 확 하면 저쪽에서 보면 보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확은 다 쏟아지니까 물만 나와서 뿌리면 됩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고 말하자면 네. 긴 작대기는 콩을 넘치지 않게 지키는 수문장인 셈이다. 이제 다 먹어. 식사하자고. 어, 이거 끊을까? 조금 있다가. 아, 그거 끊긴 냅두고 그냥 밥 먹어. 배고파. 그래, 알았어. 똥 볼 때. 이거 할때 진짜로 안 싸워. 어. 왜 안 싸우냐면 이걸 알거든. 그래, 너무 잘못 이거 저기 되면 그래야 된다나. 근데 딴 때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일하다가 밥 먹으면 5초만 무려도 큰일 나는 게 밥 못 먹는 게. 그래야 되는데 이건 이해를 대면 하지. 보고 있어 조금만.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다. 덕분에 상음 씨 일이 한결 줄었다. 맛있지? 아, 맛있어. 아이고 빨리 먹고 나도 단지 닦아야 돼요. 먹읍시다. 골고루 우엉도 먹고. 오늘은 지금 이건 안 흘릴 거야 이제.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찬을 흘리고만 민정 씨. 묘하게도 버릇은 그대로 남아있다. 밥을 먹다가 잘 흘려 옛날부터. 거기 빠졌어. 그 생각이 더 정나는데 물론 기억나? 그래도 어떻게 그걸 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실실 웃지 마라. 놈이 보면 저 쓰레기 빠진 놈이라 그래요. 아니 하는 짓이 웃겨서 내가 그러는 거야. 나는 항상 자기를 웃겨주잖아. 많이 잡시다. 어제보다 훨씬 맛있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사소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을 잃어버린 아내는 남편인 상음 씨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었다. 물론 지금도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 뿐이다. 뭔가가 이 가슴에는 와닿는데 떠오르지 않으니까 답답하더라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허락을 해주셔서 여기 와서 된장 얹고 단지 만지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제 학습하듯이 나를 내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아요. 아내의 눈물만큼 아픈 기억도 없다. 병원에서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내는 장독대 한 구석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상음 씨에게 그 모습은 불시에 불현듯 떠오르는 가장 가슴 저린 기억이다. 꽃같이 환하게 웃던 여자.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 아껴주며 화목하게 잘 살겠노라 상음 씨는 다짐했다. 사랑할 줄도 받을 줄도 알았던 현명한 아내였던 민정 씨. 그런데 어느 날 불행이 닥쳤다. 앞에서 서길래 나도 끼익 하면서 섰는데 아차 생각해도 그냥 뒤에서 와서 쾅 하더라고. 그냥 뒤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멍하게 쳐다보더니 그냥 말을 못하고 더 하면서 어머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머 정신을 못 차리게 했지 뭐 씻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서 하악 하고 있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외상은 없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들과 함께 병원으로 실려오는 동안 민정 씨는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은 이제 포악해지니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입원을 시키라고도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건데 그게 싫어갖고 일단 선생님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그 주말이 됐던 집에 오고 싶었다 하면 이제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원을 해갖고선 이제 그 그러니까 죽이든 밥이든 다 함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경향인데 뭐 활동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이제 산산 조각이 난 아내의 기억. 반생을 잃어버린 민정 씨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버림받은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살고 했다. 나랑 너무 달라. 달라? 내 본 모습이 저기 있는데는. 혹시나 사진을 보면 기억이 돌아올까 싶어 부부는 시간 날 때마다 사진 앞에 앉아있다. 그러나 아직은 허망한 노력일 뿐. 저 사진 속에서는 나 되게 밝아. 지금은 왜 안 밝아? 왜 안 밝아? 너 뒷양 얘기만 하면 더 밝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민정아. 민정 씨의 눈빛이 흔들리고 안면 근육이 떨리면 답답하고 속이 상한다는 신호다. 상음 씨가 얼른 화제 바꾼다. 다리 아픈가요? 어느 날인가 민정 씨가 찍어줬던 동영상이다. 발가락으로 뭐 하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게 상음 씨는 마치 어제 일 같다. 저기 뭐야? 뭐 할 거냐고요? 너 뭐 기억 나는 게 없는 게 있는 게? 아니 그거 웃긴 했는데. 웃긴 해서. 어. 날짜가 어. 사고 바로 전이라. 좀. 누가 나 이렇게 찍었네. 이야 우리가 이게 사고 나 전에 저 부산 갔을 때네. 해운대 이렇게 우선 쭉 해서 같이 올라왔었지 우리가. 우선 그 어디야? 그 자갈치 시장 앞에서 그 무슨 시장이라는 게 자갈치 시장 앞에 그 국제 시장인가? 국제 시장 가고 신발도 사오고서 그랬었지. 자갈치 시장 가서 해 먹었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났단 말이야. 나는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 것 같아. 왜 한 번도 안 가? 부산 여러 번 가봤지. 부산이 아마 통도산 밑에는 가 여러 번 갔던 거지. 민정 씨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뭐지 않은 날 이제 이렇게 밖에 사는 날이 있으니까 너무 저기 생각하지 말고 그 뭐지 않은 날이 언제예요? 그걸 뭐 그 초급하게 생각해. 살면서 살아보면 되는 거지. 우리 나이 정도 된다라면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 갖다가 한번 뒤도 한번 돌아보면서 있잖아. 더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또 이제 후회할 일은 없게끔 사는 것이 더 옳은 거 같아 내 생각에는. 오늘도 별 소득이 없는 하루였다. 하루가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을 청해보지만 민정 씨는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 차라리 텔레비전을 켜놓는 게 잠을 자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매일 밤이 이렇다. 이거 다 옛날에는 이거 전에도 다 했던 건데 조금만 더 해라. 내가 나중에 할게요. 예전에 부부가 같이 했던 일이다. 염주를 만들어 차에 싣고 명산 대찰이라면 안 가본 데가 없었다. 재밌었지. 이런 건 우리 식구가 더 기술자지 나보다도. 근데 이제 우리 식구는 이걸 하나도 모르니까 식구랑들이 같이 이제 또 차 끌고서 차 이제 편하게 타고나 보면 슬슬 돌아다니면서 옛날 얘기 할 때도 있겠지. 그럴 때가 또 오겠지 뭐. 부디 그런 날이 다시 오길. 그러려면 민정 씨가 잠부터 편안히 자야 한다. 사고 이후부터 민정 씨는 무엇이 두려운지 매일 밤 잠들지 못하는 고통과도 싸우고 했다. 나한테도 짜증 냈다가도 이렇게 하고 순식간에 또 잠이 드는가 거의 일과가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는 게 좀 많았었지. 근데 지금만 해도 그랬잖아. 지금 머리 쓰다듬어주니까 그
금세 조금 잠은 들잖아요. 그럼 또 내가 모자 안 쓸 거면 한 시간 안에 또 깨.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져갖고 내가 조금만 잡아줘도 그냥 사람같이 살아준다라 보면 두 말 할 나이도 없겠죠. 짧은 순간 민정씨의 잠을 몰고 오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과 긴장감이다. 손이라도 잡아주며 아내의 잠을 잠시나마 지켜주는 상음씨. 하지만 늘 이런 식이다. 한밤중 민정씨는 잠과의 사투를 포기하고 차라리 일어나는 쪽을 택한다. 30분 정도 자고 낮잠 못 자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누워 있으면 뇌가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서 책 보고 왜 못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얕은 잠은 못 자요. 마음속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민정씨는 예전 그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민정씨가 또 사고를 쳤다. 하지만 상음씨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표정이다. 이거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은 하지만 몇 장만 하라 그래야지. 넌 다 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거만 자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몸 딱 가위 가른 사이에 싹 잘랐어. 이걸 여기까지 50cm니까 잘라래요. 그 잘랐어요. 그러면 다섯 장만 잘라 하면 내가 다섯 장만 자르지. 잘라 그러니까 다 자르지. 그럼 누가 얼마만큼 자르지 어떻게 하냐고. 아내가 아직은 시키는 대로밖에 못한다는 걸 상음 씨가 깜빡했다. 요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안 됐잖아. 이게 뭐예요 하다가. 됐어 진짜. 아 언니 해. 나 몰라. 아이고 나 몰라. 나는 몰라. 내 탓이 아니여. 항아리에 덮을 덮개를 만드는 중이다. 예전엔 민정 씨가 다 했던 일이다. 장을 잘 담고 못 담고는 중요치가 않은데 관리가 이걸 했을 때 만약에 그렇잖아 혹시 탈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눌해지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손도 빨랐고 그랬어요. 엄청 빨라. 근데 지금 예전인 건 않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다 그냥 먹어지려 하는 형편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태라 물론 그런 게 좀 많이 늦어졌지. 고쳐야지. 응?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지. 고쳐야지. 네 머리 봐봤나 이거 보면 뭐라고 하냐. 어쩌다 보니 부부는 두 사람을 닮은 자식 하나 두지 못했다. 단출하게 도시꼬만 살다가 큰 시련이 앞에 오니 상음 씨는 아내나 자신의 인생이 더 처량하게 생각될 때도 있다. 조금 더 크면 좋을 듯 싶은데. 크기는 작아도 개복숭아가 실하게 달렸다. 이거 어디에 두어요? 어? 이거 어디에 줬냐고. 개복숭아? 응. 개복숭아가 몸속의 독소를 해소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개복숭아가 하나도 안 남아나 시골에도 지금은. 예전에 민정 씨는 이걸 따서 효소를 담기도 하고 그 효소로 장도 담갔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억에 없는 일이 돼버렸다. 원래 그 왜 쌀 돼지에 벌레가 생기면 복숭아 잎을 넣으면 벌레가 없어진 게 까칼롭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곧잘 따라하는가 싶더니 금세 지친다. 아, 힘들어. 그냥 앉아있어. 내가 학교 앉아. 한나절 일을 해도 끄떡 없었다. 그런데 지금 민정 씨는 어린아이처럼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체력이 받쳐주질 않는다. 아따. 하다가 앉으니까 이게 천국이다. 지난 2년 동안은 아내를 눈여겨보는 시간이었다. 일은 조금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하다가 그냥 콧만 잡다가 그냥 조금 앉아있고 그렇죠 지금.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의지만 봐도 어떻게 보면 보태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죽을 싸움이 아닌데. 가자 일어나 앉아. 가자고? 같이 들자 같이. 깎였어. 아내의 컨디션만 허락되면 상음 씨는 오후엔 개복숭아 효소 담그는 걸 가르쳐줄 계획이다. 너무 따갑다. 바퀴가 빠져 차가 기우는 순간 민정 씨의 심장도 내려앉았다. 살 수가 없어. 나 차 안 타고 끌어갈래. 왜 놀라셨어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교통사고였으니 민정 씨는 또 한 번 심장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진저를 치는 민정 씨. 그냥 가자. 2년 전 교통사고 후 민정 씨는 차를 타면 심하게 불안해하고 긴장을 한다. 일종의 트라우마다. 놀란 가슴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양이다. 많이 놀랐어요. 아, 좀 놀랐어. 많이 놀랐는 거예요? 원래 조금 늦어라면 그래서 조심을 한다는 건데 차 우상정관명에 대해서라면 그렇게 자, 하나, 둘. 결국 제작진이 나서 해결됐다. 차는 걱정 없는데 상음 씨는 아내가 걱정이다. 일어나. 안 타? 걸어갈랴? 그래 알았어. 걸어가자. 벗어나기 힘든 운명에 친친 감겨있는 게 아닐까. 상음 씨는 때론 그렇게도 생각해본다. 빨리 가자. 뗏목처럼 흔들리고 있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지난 2년간 상음 씨는 그저 묵묵히 걸어왔다. 고작해야 청심환을 먹이고 열이 오른 아내의 신경이 진정되게 지켜보는 게 전부일지라도 상음 씨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위태로운 순간을 그래도 잘 버텨와준 아내다. 인생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아내 덕에 옹졸했던 시야는 밝아졌고 옹이가 졌던 품은 넓어졌다고 생각하는 상음 씨. 어지럽다는 민정 씨 부축하는 상음 씨의 마음도 실은 천근이다. 한 달 가까이 알아 누웠다가 겨우 추스르고 움직이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다. 그런데 또 충격을 받았으니 상음 씨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답답하고 막막할 때마다 들여다보게 되는 특허증들. 어쩌면 이건 부부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이건 저 고추장 특허인데 사고 나기 전에 등록해갖고 사고 후에 특허 나온 거고 이렇게.
민정 씨는 매사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다. 아마도 사고로 저지경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가다운 기질도 발휘했을 사람이다. 이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걸 좋은 저 식구가 많이 했어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많이 안타깝죠. 원래 김치도 이렇게 안쓰러운 건데 우리는 여기 오셨잖아. 그러고 보니 점심때가 훌쩍 지났다. 아내가 저러고 누워있는데 허기가 느껴지는 걸 보면 자신은 모진 사람인 것 같단다. 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지? 상음 씨가 국에 말아 한 술 뜨려는데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눈치다. 그래도 한 사람은 버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상음 씨 밥을 넘긴다. 늘 같이 드시다가 혼자 드시면 잘 안 넘어가지. 넘어가도 사실은 뭐 배고파서 뭐 먹는 게 아니라 일할 욕심에 조금 더 먹는 거죠. 뭐 나만 배부르고 나만 나가서 이렇게 해도 그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표나이가 흐리네 지금. 왜? 그런 남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정 씨의 눈물 같은 비가 내린다. 착하게만 살아온 아내의 기억을 뭐가 삼켜버린 걸까? 잡히지 않는 마음을 상음 씨는 일에 집중해본다. 요즘 뭐 하시는데 페트병을 이렇게 씌워놓으세요? 뭐 페트병을 이렇게 씌워놓으면 자리를 딱 잡아갖고 띵이게 아주 좋다. 그게 무슨 뭐 기계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내가 하긴 하는데 식구도 띵이는데 이게 무지하게 어설픈 거 같으죠? 한번 해봐. 띵여보라고 하려봐. 아 근데 이 세심한 작업을 남자 혼자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우선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식구가 좀 했었는데 이게 식구가 잘하는데 상황이 지금 그래갖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다시 하셔야겠어요. 큰일 났네 이거. 버려놓은 일을 접을 수가 없어 상음 씨는 두 몫의 일을 해내고 있다. 지금은 간간이 주문이 들어오는 형편이다. 언젠간 아내와 마주 앉아 오늘을 즐거이 추억할 날이 있을 거라 상음 씨는 믿고 있다. 다음 날 내키지 않는다는 아내를 겨우 달래 길을 나선다. 돌아보면 물건을 싣고 방랑자처럼 떠돌던 길 위의 인생도 나쁘진 않았다. 거의 못 다니지. 못 다니는데 가차 오니까 바람쐴 겸 해갖고선 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딘가. 근데 일하고 또 여행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여행 거치 많이 댕겼죠. 둘이 댕기다가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뭐 좋은 데 있으면 음식점도 좋은 데 들어가 보고 자리 좋은 데 있으면 조금 쉬었다도 가고 그랬었죠. 송리산 법조사 가는 길에도 잠시 쉬었다 갔던 곳이 있다. 여기 마면서나? 들어왔었죠. 예전 기억이 없어서 그래. 이게 몇 번 봤죠? 여기도 몇 번 들어왔었죠. 처음 와. 처음 와? 연루에서 만수리 가고 만수리 후회잖아. 여기 저번에 그 누구야 위안이 것들 왔을 때가 요 또랑에서 내 낚에서 누른데 여기가. 큰 키에 넉넉한 품으로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던 노송을 민정 씨는 유독 좋아했었다. 아 진짜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야? 응. 근데 잊어먹지 말고 잘 봐도. 문득 상음심 생각한다. 아는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일까?
돌아올 수는 있는 걸까? 안 가본 데 없이 전국적으로 다 댕긴 거지, 이렇게. 1년에 한 3개월 집에 있었고, 거의 한 10개월, 9개월에서 한 7, 8개월 정도, 그냥 그 정도는 항상 이렇게 댕겼던 거죠. 영주를 팔러 다녔던 그 삶이 고단했을 것이다. 불치병 연구소 있다. 그래도 불치병 연구소 가볼까? 불을 왜 가? 내가 한번 가보게. 자네 무슨 뭐 불치병이? 아니, 언제쯤 올라나 물어보게. 답답하니까. 언젠가 태풍에 가지가 꺾인 정이품 소나무를 지나 법주사에 도착했다. 절 아래에서 불교용품을 파는 가게에 오랜만에 물건도 갖다 줄 겸 또 인사차 온 길이다. 어떡할게? 여기 들어가 볼래? 아니면 그냥 저걸로 갈래? 나는 안 달아. 안 들어가. 여기 쓸게. 민정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겠단다. 기억이 없는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다. 만약에 이따가 나오시면 서로 다 그냥 안고 울던가, 그럼 서로 이게 모르는 척 피한다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 미칠 노릇이죠. 일반 다른 분들이 여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그건 괜찮아. 조금 봐줘. 근데 이제 일단은 예전에 알았던 분들은 벌써 그 거부 반응이 엄청나게 심하다. 왜? 나 저기 갈게. 그래, 그럼 가. 응. 가자. 근데 나 아줌마한테 가. 아줌마한테? 응. 그래, 가. 용기를 내보려는 모양인데. 좋았어요. 거기가 있어. 혹시 오해할까 싶어 상음 씨는 간단히 이해를 구한다.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댕겨봤잖아. 와봐. 그래서 한번 옮겨. 새벽에 아직도 그려?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거 몰라봐. 사람은 그래갖고선. 근데 그래. 마늘 신랑은 알아봐. 나는 이제 계속 살아갖고 건강을 좀 어디셔. 그냥 그래. 나야 이렇게 아픈 건 괜찮지만 새벽이 빨리 괜찮은데. 좋아지겠지, 뭐. 일로 와. 인사해야지. 앉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남편의 등 뒤로 숨는 민정 씨. 혹시나 싶어 상음 씨가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해본다. 고맙죠? 몰라봐? 몰라본다네. 앉아. 앉아. 이렇게 자꾸 저거 잘 돼. 자꾸 모르는 사람 보니까 겁이 나니까 그런가 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니까 그게 잘 안 이게 잘 안 그려지는가 봐.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그래. 착하고 상냥하고. 근데 갑자기 이래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괜찮아. 무슨 말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서먹하지 않아도 될 사이가 서먹해졌다. 반가워했죠. 올 때마다 뭐 사다 주고 먹으라고 배고프면 빵 사다 주고 그랬어. 근데 얼마간 당분간 한 1, 2년간 소식이 없더니만 또 왔는데 저렇게 사고가 나서 정신을 옛 일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처음에 거짓말이라고 그랬어. 아이 몰라. 자꾸 웃지 마. 좀 마음이 안타까워 눈물이 나려고 해서.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셨네. 나는 딱 차 갖다 대놓으면 차에서 나 한숨 작게 하고 차에서 잤는데 여기 보면 길게 걸리면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자네가 다 했던 건데. 어떻게 할게요? 언제서부터 할게요? 혼자 다 하세요.
마늘 딱 앗아 있을게.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치열했던 한때가 돌아보니 덧없다. 혼자 잠을 놓을게.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 또 와요. 네, 다음에 올 때는 건강했어가지고. 잘 가요. 갈게. 네. 건강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게 부질없다 말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인생이 고해라 해도 아내에겐 덧없음보다는 신성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상음 씨가 민정 씨 손을 잡고 숲길을 거닌다. 이게 보리수나무래. 보리수나무가 아니라 보리똥나무야. 보리수나무라라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리똥나무래서 열매가 달려 이게 빨갛게. 보리똥은 보리똥. 보리똥. 그 나무는 그건가 봐. 사투리. 보리수가 표준인가 봐. 그래. 그치? 어쩌다 보니 민정 씨는 충청도 사투리가 구수한 상음실 독선생으로 두었다. 아, 윗공기가 더 좋군. 밑에 공기보다. 그래서 키가 커야지. 내려오기 싫어? 좋잖아, 윗공기. 아랫공기는 탁해. 근데 정말 오랜만에 밝게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밖엔 되게 뜨거워요. 근데 여기는 진짜 좋은 날씨인 것 같아. 뜨겁지도 않고 또 나무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 좋아요. 상음 씨가 진실로 바라는 바다. 낯설고 두려운 세상에 홀로 가 있는 아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 돌아와 주게. 그런데 사람이 되게 많이 온다. 또 긴장돼? 좀 잡아. 꼭 잡고 하면 돼. 사람 많이 온다. 가. 빨리 가. 빨리 가. 민정 씨가 또다시 상음 씨 등 뒤로 숨는다. 뭐 해코질이야 뭐야?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원툴이고 조짜 있는 게 잡보다 거기에 몇 개 있는 게. 민정 씨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특히 예민하다. 좀더 시끄러워? 이런데 오면 얘기하는 게지 뭐 뭐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2년 전 아수라장이 됐던 교통사고 현장에서 들었던 소음 탓이다. 갔어? 응, 갔어. 이제 눈 뜨고 다 혼났어. 정신이 쪽 빠진 것 같아. 정신이 쪽 빠져? 응. 내가 봤을 땐 정신이 쪽 안 빠졌어. 잘했어. 네, 또 봐. 아니, 사람이 또 소리 나는 거. 괜찮아. 내가 없어. 올라가도 돼. 사람을 좋아했던 아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제 앞으로는 천천히 하나하나 하면서 가는 게 너무 숨지 마라. 이 순간 상음 씨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내의 삶이 더 가파른 곳으로 가지 않길 하는 바람이다. 어린애처럼 티 없이 놀던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민정 씨에겐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었다. 상음 씨는 마저 항아리 덮개를 만들어야 한다. 민정 씨는 다소곳이 책을 보는 중이다. 묘하게도 글씨를 읽거나 쓰는 법은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잊어버렸다. 이게 민정 씨가 앓고 있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의 단면이다. 잘 돼가? 몇 개째 있어? 몇 개째? 네? 몇 개째냐고? 좀 멀었어. 서너 개만 더 하고 찾아. 세 개만 해.
그러면 그 경부선은 뭐야? 경부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지. 서울서 부산 내려가는 거. 고속도로가 아니고 기차. 근데 서울서 어. 부산 내려가는 경부선 경부고속철도. 야, 그 책이 나오는 걸 나한테 촌대미 서울 걸 물어보면 어떻게 그래? 속리산이 어디쯤 되나 그런 걸 물어봐야지 말지. 그건 내가 아는 걸 왜 물어봐? 원래 대본쓰는 아버님 담당이세요? 아니 원래 식구도 조금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내가 그냥 하는 건데 그냥 저도 그냥 대신 하는 거예요. 어? 개신이 아니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개신이라는 건 뭔 뜻이야? 개신이? 응. 우리가 겨울에 하고 있다는 얘기지. 어거지로? 응? 어거지로? 어거지는 아니고 응. 하면서 이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어거지지. 그래, 그게 개신이다. 개신이 하는 거지. 아이고, 뭘 물어봐야 될지 참 나도 딱하다. 내가 먼저 책을 갖고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볼래? 안 되면 어거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뭐라 어거지를 하려고 그래. 몰라도 사람들은 아무 지장 없어. 모르는 게 별로 없던 아내가 경부선 같은 걸 물어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상음 씨는 아내의 시간이 잠시 거꾸로 흐르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가자. 오늘은 그러면 수면제 조그만한 거 먹어볼까? 응. 어? 아니 좀 자려면. 벌써 여러 날 잠을 못 이루니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잠을 청해본다. 물 떠져. 난. 수면제가 좋지 않은 걸 알지만 달리 방법을 못 찾고 했다. 잠들기 위해 안 해본 노력이 없다. 책을 읽다 스르르 잠이 들면 그보다 좋은 건 없다며 민정 씨는 책을 또 펼쳐든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뛴다는 게 뭐야? 급하게 뛰는 게지. 응? 빨리 뛰는 게지. 빨리 뛰는 거? 내일 한번 뛰어봐. 눈썹이 휘날려나 보기. 눈썹 다 휘날리지 왜 안 휘날려? 응. 호출 전화를 받으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뛴대.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상음 씨야말로 요새 밤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미뤄둔 일을 챙겨보고 있다. 따가워. 눈에 술술이 터지는 것 같다. 응? 되게 따갑다니까. 48시간을 안 잤는 것 같다. 눈이 따갑다 진짜. 최초의 아리는 불만 끄고 잘까? 눈 잔다. 이 밤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민정 씨는 고독한 밤을 지새운다. 아내의 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이니 상음 씨는 어쩔 수 없이 방관자일 수밖에 없다. 대신 아침을 챙긴다. 근데 사고 전에도 뭐 설거지 다 하시고 다 하셨어요? 누가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하러 가는 여 있어요, 시부터. 밥이나 해놓으면 퍼놓고 밥이나 한술 먹을 더 말까지 뭐. 쌀을 씻어 안 치고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아침을 준비한다. 아니, 누군 누나 눈만 멀뚱멀 당겨? 어지럽다. 물 조금 먹어봐. 조금 나눌까? 일어나서 저 뭐야, 저 식탁에 누지 않았어, 앉아. 감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할게요? 아유. 어, 조금만 그럼 있어.
내가 또 지렸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민정 씨가 영 맥을 못 춘다. 안 되겠다. 심심하네, 근데 저거. 좀 넘어간다 그러다가 또 넘어가. 더러는 소를 뽑도 안 돼. 상음 씨는 한결같이 지극정성이다. 먹으면 조금 낫기는 나는가. 근데 이건 많이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청심만 또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다니까. 안 질려. 햇빛 나냐고. 안 나서 비가 와서 또 문 열어 밖에 바람 들어오고. 어쩌다 찾아오는 휴식도 위태로워 보이는 아내. 안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는다고? 점점 균열이 많아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난다. 사람을 만난다든가 누가 보면 벌써 머리서부터 계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든다 그럴까 아니면 긴장이 든다 그럴까 그런 경향이죠. 누가 오면 내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인가 하면 그게 계산이 들어가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사람인가 누구지 그러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쩌면 나는 지금 인생에 있어 가장 나쁜 날씨를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만이 어둠을 역전시킨다고 상음 씨는 믿고 있다. 오후가 되면서 다소 기운을 추스른 민정 씨가 항아리 덮개 갈아주고 있다. 근데 여기 위에 소염이 쓰다듬. 2008년 5월 달에 된장 가르기를 했는 시기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됐는 거죠? 2008년 5월 9, 10 6년인가요? 6년 전에 담아놨 된장이에요. 가만 보니 장마다 이름이 다 있다. 이거는 날짜가 없는데? 아, 지금 이 어린이 된장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기록이 없었어. 이게 언제까지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보고는 있는데 그나 며칠째 상음 씨가 재봉틀과 씨름하며 만든 천 덮개를 먼저 씌우고 한지로 그 위를 한 번 더 덮어준다. 이거 또 더 했는데. 내가 먹었어요. 무게예요? 퇴원 후 민정 씨는 아래층에 있는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았었다. 자연히 위치의 항아리는 민정 씨의 관심을 덜 받았던 항아리들이다. 아 진짜 이게 사고 나던 해에 5월달에 담고 7월달에 사고 났지? 이 단지가 지금 그런 거네. 그러니까 뭔가 좀 어쩐지 허접하더라. 야 너무 했어. 아니 한번 봐봐. 이 항아리 한번 열어보세요. 이름이 없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름이 없는 애들이야. 여자 이름을 그래 지금 이름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 딴 것도 한 수 다 열어봐봐. 이름 없는 게 어딨나. 재수는 기분이야. 그래 재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아니 2012년도에는 정말 재수는 기분이라고.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지금 있는 거잖아. 빨리 다 뒹겨 다 해놓은 거로 갔어. 그만하셔서 그래. 그 들었을 때 생일 없는 소년이라는 그 노래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스치는 게. 근데 꼭 우리 지금 12년 얘네들이 이름도 성도 없으니까 생일이 없는 소년 같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오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요.
생일을 무서냐.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버렸나요. 이렇게 고슬프게 시작되는 옛 노래다. 완전 저기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노래들 같은데요. 연세가 높아 보여요. 민정 씨의 조각난 기억 어딘가에 이 노래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 노래는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지금 가수분 보니까 꼭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 세대의 그 노래고 이 가수분도 연세가 꽤 높아 보여요. 그럼 내가 이걸 내가 평소에 들었냐고. 나 처음 들었는 것 같아. 옛날 노래는 잘 안 들었는데 요즘 애들 노래 부르는 것만 잘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 아버지가 들었을 때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나? 그런 단어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적인 말 같은 것도 많이 알았었어. 나는 책을 많이 읽고 왔고 그 글도 잘 썼었고. 이제 지금부터 그 사랑을 주면 되려나요? 어쩌면 기억을 잃어버린 민정 씨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른다. 시련과 시련 뒤에 찾아오는 고독을 이겨내면 비로소 환해지는 영혼. 어느 순간에도 기다림은 고정불변의 진리다. 그날 오후 야! 민정 씨가 누군가를 향해 나풀거리며 뛰어나온다. 밥 먹고 왔니? 아니. 어디 봐. 얼싸한 기는 민정 씨. 제가 힘든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까지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답답한 걸 쏙 시원하게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끝까지 모르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늙은지 자꾸 찍지 말아요. 내가 지금 괴로워요. 지낸다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저러지? 그러면서 저를 또 오해할 거 아니에요.